네, 지금부터 리플리케이션의 실습에 들어갈 건데요. 우선 준비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대의 서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서버를 뭐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실장비라고 하는 것이 뭐 실습 단계에서는 보통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이 리플리케이션을 실습해 보려면 가장 좋은 것이 이 가상 머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 코딩 수업 중에 가상 머신 수업이 있어요. 기타로 들어가시면 그 중에 가상 머신 수업이 있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설치, 그리고, 리눅스 설치 부분이랑 네트워킹 쪽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사족을 한 가지 더 들자면, 자, 지금 우리 생활 코딩의 리눅스 설치 부분은 이 우분투의 데스크탑 버전을 설치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 사양이 좋다면 데스크탑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 데스크탑은 아무래도 무겁기 때문에 만약에 컴퓨터가 느리거나 아니면 좀더 라이트한 환경을 원하신다면 예, 우분투 서버 버전을 설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여기 있는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면 우분투 다운로드 받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죠. 그 중에서 우분투 서버라고 하는 탭을 클릭하시면 이 서버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운받아서 가상 머신에 로드해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설치하는 방법은 예, 거의 비슷하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예,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진행을 할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를 적어 놨는데, 이 링크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로 바로 가는 링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 버추얼박스를 설치했고, 그 버추얼박스에서 가상머신을 만든 다음에, 가상머신에다가 우분투를 설치했다라는 것까지 제가 여러분들 알고 있다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가상머신을 이제 복사해서, 두 개의 슬레이브를 더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생활 코딩 언더바 실습 마스터라고 하는 이 마스터 서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제가 복사할 두 개의 이 우분투가 있어서 그두 개의 우분투가 각각 슬레이브의 역할을 하는 두 대의 슬레이브 머신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요 실습 마스터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복제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복제를 선택하면 자, 가상 머신을 복제합니다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가상 머신의 이름을 지정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실습 밑에 마스터 뒤에다가 슬레이브 1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네트워크 카드의 맥 주소를 초기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맥 주소를 초기화하는 이유는 각각의 가상 머신이 이 다른 IP를 갖기 위해서는 다른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맥 어드레스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맥 주소를 초기화하는 걸 통해서 이 다른 랜 카드를 꽂은 것 같은 효과를 예, 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고 복제 설정에서 풀 클론을 하셔도 되고 링크드 클론을 하셔도 되는데 풀 클론을 하게 되면 이 가상 머신을 완전히 새로 한벌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용량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예, 링크드 클론입니다. 이거는 즉각적으로 이 결과가 반영이 되죠. 복제를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이 슬레이브 1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마스터를 선택하고 복제를 누르고 자, 슬레이브 2라고 입력한 다음에 모든 네트워크 카드의 맥 주소 초기화를 선택하고 다음 링크드 클론하고 복제를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슬레이브 2가 만들어지면서 한 대의 마스터, 두 대의 슬레이브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슬레이브 1을 선택하고 시작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우분투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시작이 빨리 안 되고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Waiting for network configuration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뜨면서 계속해서 커서만 껌뻑거리는 상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아까 그 우리가 만들었던 실습 마스터 이거를 복제해서 슬레이브 1과 2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실습 마스터에 설정되어 있는 네트워크 세팅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의 가상 머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작업이 실패하고 아마
부팅은 끝나겠지만 네트워킹은 뭔가가 꼬여 있는 상태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예, 저와 같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지연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넘겨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로그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ifconfig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LO만 나오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ifconfig 하고 대시 a라고 쳐주면 자, 지금 이 장비에 물려있는 이 네트워크 장비들을 다 보여주는 명령인데요. 그 중에서 eth2라고 적혀있죠? 요 뒤에 있는 e라고 eth 숫자 2라고 하는 저 숫자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vitc 네트워크 밑에 인터페이스를 하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auto 뒤에 eth1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아, 이 숫자는 다른 숫자가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 숫자가 2가 아니라 1이라고 적혀 있다면 방금 제가 ifconfig 다시 A라고 했을 때 나온 그 네트워크 장비가 eth2잖아요? 그 숫자와 이 숫자가 다르다면 숫자를 일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etc 밑에 init.d 밑에 networking이라고 적어주고요. 띄우고 restart, 리스타트 한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면 예, 이렇게 OK라고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fconfig라고 치고 엔터를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arrow 말고 eth 그리고 뒤에 숫자는 다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화면이 출력된다면 예, 네트워크 설정이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했던 이 과정을 그대로 다른 슬레이브에서도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슬레이브에 대한 설정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마스터 서버에 대한 설정을 다시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생활 코딩 실습 마스터를 제가 실행을 시켜서 화면으로 가져와 볼게요. 자, 지금 가져왔는데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MySQL이 정상적으로 잘 설치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주시고요. MySQL 설치는 이미 다른 시간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할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마이너스 자, MySQL 접근을 하고요. 이렇게 MySQL이 잘 접근이 되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show database죠. 이렇게 입력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된 직후의 상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도 생성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우리가 리플리케이션을 확인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걸 조작하면서 그 조작된 결과가 이 슬레이브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저는 크리에이트 하고서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코딩 에브리바디 하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쿼리 OK가 나오고 데이터베이스 이름 코딩 에브리바디가 잘 생성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show databases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코딩 에브리바디가 예,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건데요. 자, create라고 입력하고요. 그리고 테이블명은 코스라고 하죠. 코스 그리고 괄호 열고 타이틀 그리고 띄우고 차50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를 누르면 테이블이 생성이 됐죠. show tables에서 테이블 생성된 걸 확인하면 되죠. 자, 그리고 요 테이블에다가 열행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insert into course values 하고서 programming이라고 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자, 그러면 행이 삽입이 된 거죠. select from course라고 하면 자,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행이 하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자, 그 리플리케이션을 구성해서 복제를 만들고요. 지금 제가 만든 요 그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코스라고 하는 테이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이 행 이런 것들이 이 복제된 슬레이브에 잘 전파되는가를 확인하고 여기 있는 요 데이터들을 수정하면서 수정한 내용들이 적용되는 건 적용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